승리의 비밀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리에 있다. 미국 미식축구 코치 톰 랜드리의 말입니다. 공부 의지를 지속하는 데 좋은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공부 관리입니다. 관리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첫째, 계획하기. 둘째, 측정하기. 셋째, 피드백. 우선 공부 계획을 세웁시다. 매달 초에는 이 달의 목표량을, 월요일에는 이 주의 목표량을, 아침에는 오늘의 목표량을 적으면 됩니다. 이젠 공부량을 측정합시다.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의 공부량을 써보는 겁니다. 목표량 아래에 적으면 미달인지 초과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합시다. 계획과 공부량이 다르다면 원인을 따져보는 겁니다. 날씨가 좋아서 술에 흔들렸을 수도 있고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목표를 보다 현실적으로 잡는 겁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어요. 공부는 긴 여정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 장수하듯 공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멀리 갑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공부를 관리하는 방법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찰스 드웨이그 습관의 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지력이 근육과 같다고 했습니다. 훈련을 하면 그 힘을 키울 순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로해져서 그 힘이 줄어들기도 한다고 했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의지력을 어떻게 하면 키우는가일 겁니다. 그 답이 오늘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팁이라 정말 누구나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첫째, 한 군데서 길러진 의지력은 다른 곳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의지력을 기른 사람은 꾸준히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체험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꾹 참고 운동을 하면은요, 괴로울 때 꾹 참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꾹 참고 게임을 해도 꾹 참고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20대 때 스타크래프트를 조금 했어요. 실력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접전에서 조금이라도 밀리면 쉽게 경기를 포기했거든요. 놀려고 하는 게임인데 거기서까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하기가 싫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스타크래프트 실력이 오를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 했는데도 승률은 별로였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GG를 칠 때까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GG를 친다는 건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항복하기 전까지 한번 제대로 버텨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상대방의 총 공세를 역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막아내는 건 결코 즐거운 경험이 아닙니다. 아마 저랑 했던 상대방은 막 신나서 물량 공격을 쏟아붓고 있었을 거예요. 게임은 즐겁자고 하는 건데 이런 상태는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게임 실력이 확 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엉덩이를 때려고 할 때 스타크래프트를 하며 버텼던 그 기억이요, 연상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크래프트에서 버티는 느낌과 똑같은 느낌으로 도서관에서도 버텼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은요, 사실 그 게임 자체도 굉장히 열심히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게임에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부분, 쉬운 영역만 계속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버티고 괴로워도 머리를 쓰는 거는 게임할 때나 책을 읽을 때나 수학 문제를 풀 때나 공부할 때나 비슷했습니다. 프로 게이머가 직업으로서 게임을 하면 절대 그것이 만만한 일이 아닌 이유죠. 의지력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한 팁이 오늘 나올 겁니다. 직접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두 연구자 매건 오튼과 켄 챙은 의지력 운동을 고안해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18살부터 50살에 이르기까지 24명을 선발해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두 달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과 저항력 운동, 에어로빅의 횟수를 꾸준히 늘려갔다. 일주일 단위로 그들은 피해 실험자들에게 체육관에 갈 때마다 의지력을 끌어올려 운동 횟수를 늘리라고 요구했다. 두 달 뒤 오튼과 챙은 피해 실험자들이 체육관에서 향상시킨 의지력이 다른 일상에도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삶에서 다른 부분들까지 면밀히 조사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피해 실험자들은 틈만 나면 소파에서 빈둥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두 달 후 그들은 몸매도 당연히 좋아졌지만 삶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훨씬 건전하게 변해 있었다. 체육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흡연량이 줄었고 평소에 즐기던 술과 카페인과 정크푸드의 섭취량도 줄었다. 그들은 집안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을 줄였으며 스트레스도 덜 받았다. 오튼과 챙은 다른 실험을 추가로 진행했다. 이번에는 4개월 동안 이어지는 돈 관리 프로그램 실험에 29명을 뽑았다. 오튼과 챙은 목표 저축액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에게 외식이나 영화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일에는 욕구를 억제하라는 숙제를 주었다. 또 참가자들에게 돈을 주고 구매한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라는 숙제까지 주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짜증스럽게 생각했지만 점차 자제력을 발휘하며 구입한 물건들을 착실하게 기록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참가자들의 재정 상태가 나아진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흡연량도 줄였고 술과 커피를 마시는 횟수까지 줄였다. 커피는 평균 두 잔, 맥주는 평균 두 병이 줄었다. 흡연가의 경우에는 담배를 피는 양이 하루에 무려 평균 15개 피나 줄었다. 정크푸드도 덜 먹었다. 반면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생산성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런 결과는 운동으로 실험한 경우와 비슷했다. 체육관이든 돈 관리 프로그램이든 삶의 한 부분에서 의지력 근육을 강화하자 그 강화된 힘이 식습관과 일하는 자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의지력 강화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었다. 결과에 고무된 오튼과 챙은 내친김에 한 가지 실험을 더 실시했다. 그들은 공부 습관에 초점을 맞춘 학업 성취 프로그램에 참가할 45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예측한 대로 참가자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그 학생들은 담배를 덜 피우고 술도 덜 마셨으며 텔레비전도 덜 보았다. 대신에 운동을 더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으려 애썼다. 이런 부수적인 효과들은 학업 성취 프로그램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요컨대 의지력 근육이 강화되면 좋은 습관이 삶의 다른 부분에까지 스며든다는 게 증명된 셈이었다. 의지력에 대해 연구한 다트머스 대학교의 도트 해터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체육관에 가고 집안일을 하고 햄버거 대신 샐러드를 먹는 방법을 습득하면 생각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충동을 조절하는데도 능숙해지고 유혹을 멀리하는 방법도 자연스레 터득하게 되죠. 이처럼 의지력이 습관화되면 우리가 목표에 집중하도록 뇌도 단련되는 겁니다. 그렇다. 지금도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많은 연구자가 의지력을 연구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시애틀, 뉴욕 등 거의 모든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에서 의지력 강화 학습을 커리큘럼에 포함하기 시작했다. 해터트는 이렇게 말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에게 피아노나 운동을 가르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 교육 자체가 아이를 훌륭한 음악가나
5살배기 축구 스타로 만들지는 않지요. 하지만 피아노를 1시간 동안 연습하거나 운동장을 15바퀴 뛰는 방법을 어떻게든 습득하면 자신을 관리하는 힘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5살 때 축구공을 10분 동안 쫓아다닐 수 있는 아이는 6학년이 되면 숙제를 제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지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팁이 나온다. 1992년 한 영국인 심리학자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바쁜 정형외과 병원 두 곳을 찾아가 60명의 환자를 모집했다. 실험에 참가한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68살이었다. 대부분이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였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였다. 피실험자 모두 최근에 고관절이나 무릎관절 교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었다. 대부분 가난하고 학력도 높지 않아 오래 기다린 후에야 수술을 겨우 받은 사람들이었다. 고관절이나 무릎관절 교체 수술 후에 회복되는 과정은 무척 힘들다. 침대에서 뒤척이거나 관절을 구부리는 것처럼 약간만 움직여도 아주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들은 수술이 끝나고 깨어나는 즉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해야 한다. 근육과 피부가 아물기 전에 다리와 고관절을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관절의 유연성이 항구적으로 떨어진다. 또한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혈전 현상이 일어날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재활 운동을 소홀히 하는 환자들이 매우 많다. 특히 노인들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스코틀랜드 실험에 참가한 환자들은 재활 운동에 실험할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이들이었다. 그 실험을 주도한 영국 심리학자의 목적은 그런 환자들에게 의지력을 활용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수술 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재활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설명해 놓은 책을 나눠주었다. 이 책의 뒤쪽에는 백지가 붙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은 백지의 위쪽에 이번 주의 목표는 무엇무엇무엇이다. 이 빈칸 안에 무엇을 할 예정인지 정확히 쓰십시오. 예컨대 이번 주에 산책할 예정이면 언제 어디를 산책할 거라고 쓰십시오. 라고 지시가 쓰여있는 백지였다. 그녀는 피실험자들에게 계획을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게 쓰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목표를 쓴 환자들과 아무것도 쓰지 않은 환자들의 회복 정도를 비교할 생각이었다. 석 달 후 환자들을 다시 찾은 영국 심리학자는 두 집단 사이에서 놀라운 차이를 확인했다. 백지에다가 계획을 착실하게 기록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무려 두 배나 빨리 걷기 시작했고 세 배나 빨리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휠체어에 타고 내렸던 것이다. 게다가 혼자 신발을 신고 세탁을 하고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속도도 훨씬 빨랐다. 심리학자는 그 이유를 알아내고 싶었다. 그녀는 백지에 쓰인 기록들을 철저하게 검토한 뒤에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 회복 과정에서 흔히 행해지는 행동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계획들로 대부분의 백지가 채워졌던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다. 성공한 환자들은 통증이 예상되는 특정한 순간에 대처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컨대 운동을 하겠다고 기록했던 남자는 소파에서 일어날 때마다 통증이 극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그때 그 통증에 대처하는 법을 써놓았다. 달리 말하면 환자들은 통증이 가장 극심한 때, 운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가장 강할 때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요컨대 환자들은 가장 힘든 순간이 뭘지 미리 예측하고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적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반대로 아무런 계획도 기록하지 않은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훨씬 느렸던 이유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겠다고 미리 생각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지력을 습관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다. 그들도 주변을 산책할 생각이 있었지만 첫 걸음을 뗐을 때 통증이 밀려오자 그냥 산책을 포기해 버렸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찰스 두익의 습관의 힘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에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365 공부 비타민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봤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